정말 이번 연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았죠.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편이지만 해외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유튜버들도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 어려운 만큼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거나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들은 상황에 맞춰 더욱 기발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때 유튜버들이 하는 기발한 일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미국판 무한도전 그룹 트라이가이스를 알고 계시나요? 4인조 남성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원래 엔터테인먼트 회사 버즈피드에 소속되어 있다가 지금은 독립적으로 채널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죠. 이 친구들은 이름 그대로 뭐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숲속에서 살아남기, 인삼부 체험하기, 누드 촬영, 한국 컬처 체험 등등 정말 안 하는 게 없죠. 참고로 이 중 동양인 친구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인 유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 친구들도 각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됐는데 집에서도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격리 전에 찍어놓은 것도 많아서 4명이 같이 있는 영상들도 올라오지만 그 밖에도 각자 참샤나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 키스라는 친구는 집에 수건이랑 박스를 이용해서 골프 코스를 만들기도 하고 유진은 집에 있는 모든 조미료들을 시식해 보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멤버들 모두 불닭볶음면을 종류별로 먹는 모습도 보여주며 꽤 관심을 끌었는데요. 와우! 와우! 오! Both eyes are crying. This has zero kick for me. If you told me this was supposed to be spicy, I would think you were lying. 항상 참신한 콘텐츠로 재미를 주는 트라이가이스. 밖에서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다음은 바로 우리 큰형님 미스터비스트인데요. 평소에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베풀거나 내기를 하는 걸로 유명한 유튜버인 만큼 코로나 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큰 스케일의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을 사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었죠. 얼마 전에는 가장 유명한 유튜버들을 모아 콜라보 영상을 찍었는데 바로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원을 건 가위가위보 내기였습니다. KSI, 자킹, 케이시 나이스테, 데이빗 도브릭, 심지어 잭 블랙까지 32명의 천상계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가위가위보 내기를 했는데요.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됐으며 3판 2선제로 승자가 가려졌죠. 마지막에 레이드샷이라는 유튜버가 우승했고 상금은 우승자가 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됐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격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심지어 바이러스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까지 총 20만 달러,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나눠줬는데요. But I'd like to give you $15,000 to cover your hospital bills. Also, I'm not a real news anchor. This is fake. Everything is fake here. We just like giving away money. You guys helping like this means a lot. Thank you so much. 물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미스터비스트. 정말 대단한 형님이죠. 다음은 안드리라는 작은 채널의 유튜버인데 이 사람은 파쿠르를 하는 유튜버로 요번 격리 기간 동안 집안에서 파쿠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가지 도구들과 물건들을 이용해 바닥에 발을 닿지 않고 파쿠르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넘어지거나 깨져서 집안이 난장판이 될 것 같은데 실력이 대단하네요.